차가 너무 안 와가지고 진짜 지각인데도 800원으로 항상 거부를 사먹어. 신용카드를 제가 신용카드 아니고 체크카드로 돈을 그냥 안 들었고 돈도 없는 거. 출근 전에 아이스크림이랑 먹어야지 시간이 지각인데. 힘들어. 기분 나빠. 도시락 챙기지 말걸 그랬나? 도토리 챙겨서 어제 써놓고 별로 시간도 안 들었는데 버스 들을 게 안 나. 어제 썼나? 어떡해요 진짜. 어제 이거 먹어야 맛있겠죠? 통에 바게트 빵 넣어놓고 왔어. 맛있겠죠? 형님 배워봅니다. 맛있겠다. 아, 하얗게. 이빨 나가는 중. 근데 다 불었어. 시간이 많이 지나 배고파 화장실 갔다 왔더니 5분 넘게 진짜 불었어. 간식. 돈이 안 먹고 와가지고 우리 집게 아니라 또 나눠받은 거라 퀄리티가 낮아. 우리 엄마가 흥미도 잘하시겠다. 흥미 엄청 좋아했다. 또 좋아하시겠죠? 흥미 기분 바깥에 먹기? 양념 그냥 건강해 보지 않겠지만 배고파서 힘들어 진짜. 특히 이런 애들 앞에서 놓치면 안 돼. 오늘 아크릴과 유연과 나눠봐서 다른 분들도 아크릴과 그냥 치즈꼬치만 시켜먹으면 돼요. 조금 느끼해요. 그냥 치즈맛. 느끼한 치즈 좋아하고 눅눅한 치즈 좋아하면 추천. 그거 아니면 그 닭이 나름 맛있더라. 오뎅국물도 뜨거운데 항상 뜨거나 튀김 허벅지 다 됨. 오뎅도 만약에 먹어봅시다. 꼬치는 뜨거워가지고 배고팠어요. 이거 먹고 다음엔 떡꼬치. 떡꼬치도 먹고 싶었어. 새콤달콤한 핫도그. 튀김도 나왔는데 튀김은 떡볶이 먹을 거라. 핫도그 설탕 많이 들어가 있어. 케첩이랑 맛있겠죠. 오랜만에 먹어서 너무 좋아요. 별로 맛이 없어. 튀김 나왔어. 튀김 먹었어. 맛없어. 떡볶이. 와 맛있다. 생각 없이 살고 싶었는데 힘들어. 왜 내 불 안 들은 거 맨날 궁금해. 맞는데 아니겠죠? 새벽에 자다가 깼어요. 한 번도 안 마신 콤부차인데 유통기한 아직 안 지나서 그냥 먹어 치우려고요. 물에 타먹는 거 맞겠죠? 여름에서 갖고 왔는데 내가 먹어 치워야겠다. 라즈베리라고 블루베리 섞인 베리 맛인가 봐요. 섞어 마셔야 돼. 색깔이 그냥 물 색깔 같아가지고 별로 거부감은 없어요. 새벽에 배 아파서 자다 깼거든요. 근데 제가 피임약이랑 생리통약 같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안 먹다가 너무 아파서 이제 최근에 어제 먹었어요. 아니 오늘 아침에? 근데 아, 새벽이니까 어제구나. 근데 검색해보니까 먹어도 된다 그러길래 먹고 나니까 좀 나은데 또 아파서 아 나 새벽 생리통약 또 먹었어. 자꾸 약 먹으면 안 좋은데. 그리고 고장나서 붙이려고요. 손잡으로 이렇게 단단하지 못한 건 쉽게 도전나서 손으로 자체를 붙여버리려고. 맛있나 한번 먹어봅시다. 성질을 못해서 이제 맛이 별로네. 물을 좀 더 많이 넣을 걸 그랬나? 후회가 되네. 섞어보자. 석석. 섞는 중. 조금 흐르면 더러워. 마셔볼까요? 단단 음료 맛 비슷해요. 폭소 맛이 없진 않아. 건강해지는 맛? 이거 소리하고 바로 잘게요. 라면 먹고 자면 후추 뿌리고 청양고추 없어 아쉬운데 고기도 삶고 두 개밖에 없지만
뭐가 들어갔네? 더럽다. 펜슬, 칼라만 쉐이 그리고 자이언트 야한 쉐이도 결국에 뭐 못 만들어놓고 접착제로 그냥 만들더라고요. 몰라. 이 고기가 들어있는 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대패 삼겹살 넣어서 두 개 넣었잖아요. 근데 먹었는데 또 맛있어. 국물 맛도 나고 근데 기름기가 좀 있긴 있었어요. 물에도 그렇고. 아무튼 맛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고생 많이 했는데 힘들어요. 그래도 이견 역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솔로 있어도 튀김은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는 게 제일 맛인데 상할까봐 그냥 버렸거든요. 나중에 데워서 먹으면 돼요. 소세지도 케첩 뿌려 먹으면 되고요. 먹을 게 많아서 좋긴 하네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도 하고 끝내 그냥 맨날 이렇게 중간에 끊겼는데. 안녕.